안녕하세요, 따락신물입니다. 지금 그동안 지금 늘막 미루고 미뤘던 이 카랑코에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유, 그동안 얘가 작년 겨울부터 꽃을 피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4월 말, 5월 초까지 꽃을 피워줘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왕성하게 피워줬는데, 이게 몇년 됐는 건데 그동안 합식을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해줄 여유가 없어가지고 몇 년을 배려고 했었는데, 작년 가을 초겨울부터 올 봄 4, 5월까지 너무나 꽃을 화려하게 대단하게 피워줘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했던 카랑코입니다. 그러다 미루다가 오늘은 도저히 분갈이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고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가 지금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기 심했을 때는 꼬지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심었던 건데, 분갈이를 할 여유 없고 다른 화분에 옮길 여유가 없어가 냅뒀더니 엄청나게 꽃이 많이 펴가지고 너무나 큰 작품을 만들었던 카랑코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기대하면서 영양분을 채워줄 흙을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라 지금 작업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분 밑에는 난석을 깔았고, 이거는 그럼 내가 저거 그럼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합식을 해놓는 그럼, 일단 이걸 계란 껍질 등 이렇게 그 해놨는 그릇물 갖다가 앉혀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카랑코에는 물이 잘 빠져야 되니까 얘가 물을 좋아하면서도 잘 모르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물을 좋아하면서도 모르는 걸 싫어합니다. 워낙 대품이다 보니까 만지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도 낙오되는 거 없이 그대로 앉히려고 하니까 이게 뿌리 안 다치게 앉히려고 하니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
이거 그대로 앉혀가지고 가위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려고. 이렇게 뿌리가 닫히면은 지금 6월 말이다 보니까 장마가 곧 올 것 같고, 뿌리 닫히면은 또 얘가 몸살을 하기 때문에 뿌리 안 닫히게 해가지고 하려니까 조심스럽고 그렇네요. 이렇게 또 새로운 흙으로 영양제를 이렇게 섞어는 그름을 또 갈아주면은 한 2년은 또 얘가 예쁜 꽃을 또 피워주겠죠. 이게 이제 피었는데 요만 살짝 눌러주고 바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든 식물이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일부는 뭐 그냥 거세어 가지고 바람 물쑥 빠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사토를 가에 좀 올려줘가지고 요. 뭐 저는 마사토를 주로 택배로 주문하는데 쿠팡에 그 택배로 다 거의 재료를 주문하는데 그럼이고 뭐 거의. 근데 이 마사토 뭐 시선 마사토를 캐나 놔놓고 시선 마사토라고 주문해 놔놓으면 오면은 얼마나 막 항토 섞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마사토 씻는 것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다. 근데 왜 그 뭐 광고에는 뭐 시선 마사토라 하면서 다 그 애가 시선 마사토라고 해서 시켜놔 놓으면은 항토 그냥 항토 그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전화해가 따질라 카이 그 따질 시간도 없고. 그래가 마사토를 항상 시끌락 하면 씻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카랑코의 분갈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한 2년 동안 또 분갈이를 못할 것 같은데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꽃을 피워다오. 이렇게 또다시 저는 카랑코의 잘 관리해서 예쁜 카랑코의 꽃을 또 보는데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카랑코의 분갈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끝. 뜨락식물이었습니다.